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어디에서 왔어요? 저는 수켓에서 왔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 이름은 미시 부펜드레입니다. 생일이 언제예요? 제 생일은 1997년 7월 27일입니다. 자기소개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처음 뵙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미시 부펜드레입니다. 제 고향은 수켓이고 지금은 카트만두에 살고 있습니다. 제 나이는 22살이고 저는 지금까지 결혼 안 했습니다. 제 가족은 5명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두 여동생하고 저입니다.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합니다. 제 취미는 독서하고 여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도서관에 가서 많은 책을 읽습니다. 저는 1년 동안 한국말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직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열심히 일을 하고 기술도 배우고 돈을 많이 벌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돈을 많이 벌어서 네팔에 돌아와서 군 회사에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위로 보세요. 앞으로 보세요. 오른쪽으로 보세요. 왼쪽으로 보세요. 앵손 올리세요. 내리세요. 뒤로 가세요. 앞으로 오세요.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뒤로 돌아가세요. 앞으로 돌아오세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제 나이는 22살입니다. 고향은 어디예요? 제 고향은 수켓입니다. 결혼했어요? 아니에요. 아직까지 결혼 안 했습니다. 키가 얼마예요? 제 키는 170cm입니다. 몸무게는 얼마예요? 제 몸무게는 63kg입니다. 한국말을 잘 하는데 어디에서 배웠어요? 저는 수켓에 있는 트러스트 학원에서 한국말을 배웠습니다. 얼마 동안 배웠어요? 1년 동안 배웠습니다. 지금 몇 시예요? 지금은 10시 30분입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에요?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어제는 무슨 요일이었어요? 어제는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무슨 요일이에요? 내일은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며칠입니까? 오늘은 7월 12일입니다. 내일 며칠이에요? 내일은 7월 13일입니다. 한국에 왜 가고 싶어요? 저는 한국에 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기술도 배우고 싶습니다. 한국에 가면 어떤 일을 하고 싶어요? 한국에 가게 되면 제조업 쪽으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모든 일을 잘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직장 동료가 어떻게 지낼 거예요? 직장 동료하고 서로 배려하면서 잘 즐겁게 지낼 겁니다. 직장 동료가 바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직장 동료가 바쁘면 제가 하는 일을 빨리빨리 끝내고 친구를 도와줄 겁니다. 회사에 일이 많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을 빨리빨리 끝내고 과장님이 시키는 대로 연장 근무나 휴일 근무를 합니다. 한국의 대회 아는지 알아요? 네, 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이지만 짧은 시간에는 경제가 발전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상사가 내 의견에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사가 내 의견을 반대하면 잘못하는 것을 사과하고 다시 다음부터 실수를 하지 않게 조심할게요.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을 하다가 실수하면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시 지시를 따르겠습니다. 불량품은 많으면 어떻게 할까요? 불량품은 많으면 기계를
정지시키고 과장님이 보고합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실수를 하지 않게 조심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기 기술이 있어요? 특별한 기술이 없지만 저는 모든 일을 잘할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을 하다가 사고 나면 군 소리로 외치고 앞에 있는 동료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보고하겠습니다. 작업하다가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작업하다가 사고 나면 동료를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상사에게 보고합니다. 요즘은 무슨 일을 하세요? 요즘은 한국에 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사가 월급을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고용노동부에 가서 신고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